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에 재학 중인 하지연입니다. 오늘 명지대학교 예습생활의 첫 주자라서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오늘 명지대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아랍지역학과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예습생활 같이 하시러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가실 곳은 아랍지역학과 까방인데요. 저희 아랍지역학과 까방과 다른 인문대학학과 까방들은 다 본관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저희 명지대학교 학과 까방을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저도 새내기 때 정말 많이 이용했는데요. 동기들이랑 음식도 많이 시켜먹고 밤늦게까지 얘기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네, 여러분 지금 가실 곳은 강의실인데요. 아랍지역학과의 강의실은 본관 8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강의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저는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되게 큰 대강당에서만 수업을 듣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수업하는 곳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저는 이렇게 아담한 강의실이 교수님들이랑 더 소통하기도 좋고 질문하기도 수월해서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자랑스러운 학과인 아랍지역학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랍지역학과는 아랍어뿐만 아니라 아랍민족의 문화, 역사, 종교 등의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학과예요. 저도 처음에 아랍지역학과에 입학하기 전에는 아랍어의 이응자도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공책이 기초 알파벳과 문법이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도 아랍어 실력을 기초부터 탄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가보실 곳은 학관이라고 불리는 학생회관인데요. 저희 본관 2층과 학생회관 4층이 이렇게 구름다리로 이어져 있어서 이동하기 쉬워요. 한번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소는 대학생활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방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아라는 동아리방도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RCY 동아리,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비주얼이라는 동아리방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랩이라는 사진 동아리도 있어요. 이렇게 명지대학교에는 다양한 동아리 방이 있는데요. 대학교 생활 중에서 정말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는 다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정말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신다면 동아리 활동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학생회관 1층에는 이렇게 보시면 우체국이 있는데요. 기숙사에서 생활하시는 학생분들은 여기서 소포를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를 간 동기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붙여서 보낼 수 있는 우체국이 학교 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보실 곳은 바로 여기 기숙사입니다. 저희 함께 같이 기숙사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저는 지금 기숙사 내부에 들어와 있는데요. 기숙사는 2인실과 4인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창밖을 바라보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랑 여기 편의점도 이렇게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여러 장소들과 아랍지역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브이로그가 처음이어서 말도 버벅거리고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세한 얘기는 스튜디오에서 더 해드릴게요. 스튜디오에서 만나요.